잘해줬어요, 이거. 줄기가, 어머나. 이거, 은행에 덮으는데 여기는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네? 이제는 저쪽에가 아니고 여기. 자, 여기에 제가 우단동자를 작년에 3월달에 씨앗을 뿌렸거든요. 뿌렸는데 씨앗이 잘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노지에다가 그냥 뿌렸어도 씨앗 자체는 발화가 잘 됐는데요. 세상에 물에 너무 약해요. 비, 장마비하고 무더위에 너무 약해서 다 죽었습니다. 다 죽고 요거 두 개가 용케요. 이렇게 살아남았네요. 이렇게 살아남아서 월동을, 근데 월동은 정말 너무 잘하네요. 그러니 얘네를 여름에 어떻게 어디다가 옮기냐고. 그리고 제가 요것도 우단동자였었는데 다 얼어버렸네. 얼어서 이렇게 됐네요. 쟤는 뿌리가 샘차났던 건가 봐요. 그리고 제가 이쪽에다가 종이꽃을 쫙 씨앗을 뿌려놨는데 씨앗이 발화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네, 묵은 거를 뿌렸어갖고. 그리고 여기도 야생 이질풀이에요. 여기가 쫙 야생 이질풀. 너무 이쁘게 잘 있는 아이고. 자, 여기는요, 낫달맞이, 분홍색으로 피는 낫달맞이들이 엄청 많이 번져서 여기저기 번져갖고 다 월동을 이렇게 잘하고 있네요. 월동 짱이네요. 그리고 여기는 황금달맞이. 황금달맞이를 작년에 꽃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. 근데 번식은 또 이렇게 많이 했어요. 번식은 이렇게 많이 해갖고 올해는 꽃을 많이 보게 생겼습니다. 여기도 전부 낫달맞이가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어요. 지금 여기 자줏빛으로 이렇게 울긋불긋한 게 전부 다 낫달맞이예요. 여기 다 낫달맞이. 자, 그리고 여기는 금꽁의 다리. 금꽁의 다리는 아직 싹이 보일 때가 아니에요. 금꽁의 다리는 좀 더 따뜻해져야 돼. 따뜻해져야지 이제 싹이 올라오고, 여기도 더 따뜻해져야 돼요. 그리고 이제 휴케라, 여기가 이제 비비추하고 휴케라가 있습니다. 이쪽에 비비추는 어디 가니, 흔적이 왜 없다니. 여기 휴케라 이렇게 잘 살아있고. 응? 비비추들이 왜 안 보여? 여기 사이사이가 비비추인데? 이상한 일이네. 여기도 흑해라. 이게 비비추. 이게 비비추예요. 비비추. 비비추도 아직 딱은 안 보이네요. 자, 여기 흑해라. 여기도. 여기도 그렇게 요렇게 살살하고 비비추. 비비추. 여기도 비비추. 자, 여기도 흑해라. 여기 흑해라도 월동 잘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관중이에요. 자, 관중은 새싹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. 관중도 이렇게 상처를 막 뒤집어 쓰고 색깔이 완전히 꼬바라, 달팽이처럼 꼬바라져서 올라왔는데 아직 안 올라왔고 아직 시기상조예요. 여기도 관중. 여기는 카마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.
자, 요렇게 해서, 아, 그리고 이제 제가 또, 요쪽에도 비비츠들이 있어요. 비비츠하고, 핑크 화이트 실렉스. 자, 여기. 여기 제가 막 정말 겨우내 걱정했던 빙카 마이너. 빙카 마이너가 또 세상에 이렇게 월동을 했습니다. 빙카 마이너가 이렇게 월동을 잘해줬어요. 이거 봐요. 줄기가, 어머나. 이거 은행잎 덮으는데 여기는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네? 이게 벗겨진 데만, 은행잎이 벗겨진 데만 이렇게 좀 얼었다 녹았네요. 이거 왠지, 이거 봐. 은행잎 덮어진 데 이러고 있어요. 신기하다. 이야. 은행잎 덮은 데는 이렇게 새파랗게 그대로 있네요. 자, 그리고 여기 제가 진짜 이제 노즈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애들, 이게 세이지 종류인데요. 세이지가 여기 다 얼어서, 여기 속이 아직 얼었다. 이거 보온도끼를 들쳐내야 될 것 같아요. 요거 요 세이지하고 저쪽에 파라솔 버베나하고 한잎 세이지, 저쪽에 한잎 세이지들은 나중에 이거 보온도끼를 벗겨놓은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직은 이 소간이 다 얼었어요. 근데 한 3일 또 추울 거니까 그거 지난 다음에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우리 여기 꽃잔디, 꽃잔디가 아니고, 꽃잔디는 여기 있지. 자, 요거는 토종 우알이고요. 토종 우알이도 원래가 뭐 야생이니까, 태생 자체가 야생이니까 월동 잘하고요. 여기도 잔디, 여기 유럽 페랭이, 아니 유럽 잔디가 있고, 여기 월동했네요. 그죠? 여기, 이불 덮었는데 이렇게 파래. 은행나무 이불 덮었는데 이렇게 파랗게 있어요. 어머나. 얘도, 여기 뭐 스프라이트 페랭이, 뭐 흰색에 핑크색 줄 가진 거 있잖아요. 요새 신종이라고 나오는 거. 뭐 작년부터 나왔지만 이불 덮은 데는 이렇게 새파랗게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보통 잔디 페랭이, 아니 꽃잔디 다 이렇게. 얘는 뭐 또 워낙에 월동 잘하는 애들이고, 잔디 페랭이도 이렇게 있고요. 자, 우리 여기 사계 페랭이는 자, 이 속에서 파랗게 보입니다. 저렇게 파랗게 보이네요. 사계 페랭이. 여기도 이제 또 날이 좀 따뜻해지면 이제 다 보이게 생겼습니다.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이렇게 자주색 이파리들이 이렇게 보이죠? 여기도 그렇고, 여기 자, 잘 해냈고, 여기 우리 목단이 꽃눈이 있기는 있는데요. 이게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인데, 이제 물이 땅이 녹고 물이 올라오면 얘네들 꽃눈이 살겠죠? 그러기를 기대합니다. 그리고 이 소나무가
월동을 잘 해냈을까요? 어쩔까요? 겨울 돼서 이파리가 이렇게 되긴 했는데, 살아있는 건지, 죽은 건지,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. 좀더 날씨 따뜻해지면, 결과를 보고요. 자, 이상 여기까지 노지 정원의 야생화들을 살펴봤어요. 다음 편에서는 우리 이제 여기 노지 정원의 바위솔 정원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